7월 1일이니까 한 해의 정확히 절반을 보내고 오늘 절반을 지내는 그 첫 주일이 됩니다. 인생이 80평생을 산다 그러면 심장은 몇 번 뛰는가? 어떤 사람은 심장 맥박이 70을 넘고 80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혈압이 좀 낮은 사람은 60몇 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70을 잡으면 1분에 70번 뛰면 80평생에 몇 번 뛰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30억 번쯤 되더라고요. 30억 번 심장 말랑말랑 뛰다가 이제 언젠가 이게 멈출 거예요. 80이 넘었는데도 지금 여전히 뛰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생은 언젠가 이 심장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해 동안 맥박 숫자가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겁니다. 3,679만 2천 번. 그 중에 절반을 보냈으니 1,800만 번을 지난 6개월 동안 보낸 겁니다. 저는 맥박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 맥박 수를 계산해 보니까 좀 29억 4,300만이니까 한 6천만 정도가 저는 작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뛰는 심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생을 보내고 있나? 뭐가 우리의 심장을 막 뛰게 만들고 어떤 것이 우리의 심장을 처지게 만드느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소명의식을 깨닫고 저거다! 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심장 박동이 펑펑펑펑 뛰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많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심장이 쭉 처지고 맥박이 점점 적어지고 이런 세상의 나쁜 소음은 의기소침한 일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곧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장이 펑청 뛰는 그런 놀라운 은혜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의 연속으로 소명과 사명의 연속으로 나는 이래서 사는 것이다 라는 힘과 용기를 갖고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되는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진정한 자리매김은 어딜까? 어디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가 나올까? 말할 필요 없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품입니다. 성실한 일꾼들은 일터에서,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동안에 참 감사가 나오고, 반대로 엄마의 품을 떠난 어린 아이가 쉬지 않고 울어대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방황하면서 괴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가짐을 갖고 여기야말로 내가 앉아야 할 장소요, 여기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장소라는 그 장소는 어디일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당, 늘 일상 앉아있는 나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주어진 이 설교의 강단은 늘 내 자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어쩌면 깨닫지 못한 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침략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유린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그들은 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겼던 때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이민자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에서 강제로 이민당한 이주당한 그 모든 삶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그리로 달려가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을 그린 시가 바로 이 시들 가운데 오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Songs of Ascent, 올라가는 시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고 그냥 울어대고 엄마의 품에서 아주 편안한 잠을 자듯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이 없을 때는 돈. 그거 있으면 돈 찾아가면 되고요. 돈 찾아 사람 찾으면 되고 돈 찾아서 사람 배반하면 되고 그저 돈 향해 가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아, 이거 아니로구나. 우리 마음속에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안심시키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뭘까? 어딜까? 성도들이 꼭 장소의 의미는 아니지만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소명의 삶을 확인할 때 거기서 그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자리매김을 갖게 되면 그때서야 진정한 성도는 거기서 마음의 안심을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 중심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성공일 수 있지만 그 중심 속에 누가 무엇을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도의 참 신앙을 저울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게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종들이 상전 눈치 보듯이 여자 몸종들이 여주인의 눈치를 보듯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시선을 돌리셔서 이 흩어진 백성들 찢겨진 나라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희로애락이 교차하고 때로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고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고 희망과 절망이 마구 교차하며 지나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 여기로구나 이거로구나 할 만한 가장 중요한 이 하늘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의 장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눈물 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힘 다 떨어질 때 있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성전을 향하는 나의 시선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 빠지고 맥 빠지고 힘들 때 어떤 때 다시 용기를 얻습니까? 우리를 살만 나게 만드는 그 맥박이 다시 힘차게 용수슴 치고 그렇지 이거지 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계기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그 만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난하든 부하든 절망을 하든 또는 희망을 갖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선을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을 향하는 성도의 마음, 이미 다 깨진 성전, 다 쫓겨난 백성들,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 먼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하면서 그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시를 쓴 건데 오늘 123편 이 찬송의 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눈으로 올라가고 마음으로 올라가고 육신도 올라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은 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조금 다른 번역으로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표준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는 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들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길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3절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파괴한 나라가 승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얻다 끌고 간 그 민족이 이긴 거지요. 그러나 무성하게 자라는 풀들도요 그저 낯을 한번 베고 몇 시간 있으면 다 풀이 죽어지듯이 예쁘게 보이는 아름다운 꽃들도 이거 잘라서 물 근원에서 빼버리면 몇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듯이 세상의 모든 영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질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눈길을 우리에게 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은 이 세상에서 때로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삶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고 관심이 되고 그래서 삶의 상황은 바뀌고 세상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변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명을 따라 부지런히 살지만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요 저 성전을 향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향한 성도의 자세를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심지어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눈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애들이 이제 그릇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릇을 음식감께 쨍간 깨요. 그럼 우리 애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냐? 엄마 아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나오나? 그때 야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니?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웃으면서 일어나요. 만일 그때 야 넌 눈도 딴 뭐 하는 거냐? 그 아까운 걸 깨뜨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애들이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가 짓는 다양한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 못된 아빠, 못된 엄마의 소리 지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눈길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서 일해본 사람들은요 주인 눈치 아시죠? 남의 집에서 종업원 노릇 해본 사람은 일을 하다가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 눈치 다 봐요. 사람은 살면서요 눈치가 많이 발라져요. 이 눈치를 영어로 뭐라 그러나 제가 가만히 뭐라 그래야 되나 센스 없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You read my mind. 너 내 마음을 읽고 있구나. Reading his mind.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업원이 주인의 마음을 읽을 때에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종이 상전의 마음을 읽을 때에 비록 피곤한 삶이지만 그 마음을 읽을 때에 진짜 종이 될 수 있고요. 사랑스러운 종이 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있다면 뭘까? 이 표현이 좀 약간 좀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종이 상전의 눈치를 보듯이 여종이 몸종의 주인 눈치를 보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난 내 식대로 예수 믿는다. 난 알아서 믿는다. 챙겨내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믿습니다. 그 내가 알아서 속에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말씀은 아무 관계없이 자기 자존심 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눈치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눈치 봅니다. 나중에 이제 애들이 커지면은요 어른들은 또 자식들 눈치 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가 참 인생 살면서 중요한 모습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눈치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은 내 외모를 보지만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만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의 동기가 옳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옳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눈치를 좀 많이 봤죠. 뭐 목사인 제가 누구 눈치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유학생활할 때 78년도에 오하이오주의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이제 주로 야간 수업이 많으니까 낮에는 시간이 나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거기 학교가 워낙 큰 학교입니다. 한 5만 명 되는 학생이 있는 학교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빵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빵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일하고 5분 10분 쉬는데 저는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2시간 내지 3시간 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설탕 집어넣어서 빵 공장 거다 집어넣고 밀가루 큰 걸, 왜 미국 밀가루 포대는 큽니까? 그것 짊어가지고 큰 기계 속에 집어넣고 그런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피곤해서 아, 좀 쉬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방이 많고 그러면 알아서 내가 하는 방이 있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이런 오픈 스페이스예요. 그 사장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도 하지만 다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아, 쉬고 싶은데. 딱 한 군데를 발견했어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니, 그 당시에 한국 화장실은요,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화장실이 없었어요. 변이 안 앉아서 눕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 알잖아요, 다. 그래서 미국 와 보니까 변기가 이건 화장 이게 꼭 호텔 같아요. 냄새도 안 나고 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그 눈치 좀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 딱 들어서 문 잠가 놓고 앉아 있으면 한 30초 1분만 지나면 미스터 문, something wrong 그러는 거예요.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일하자. 그래서 한 시간 되면 한 5분 동안 화장실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아, 이놈의 주인이, 에이, 치사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일하고 그냥 집에 와서 쉬었는데요. 참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쉼 없는 세상의 일들, 눈치 없는 그런 세상의 자유로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눈치를 보고 나를 파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불신의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테니 주님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시선을 집중할 테니 주님도 나를 시선 집중해 주세요 하는 이 탄식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께 눈을 들어 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비슷한 내용이 사실 오늘 제가 묵도 속에서 읽은 시편 121편이에요. 거기 1,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함을 받는, 원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삶에 지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멸시와 고난 앞에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입니다. 왜 멸시를 받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보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멸시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뭐가 이런 놈의 세상에 있느냐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는 원망과 질시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때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야단할 때가 있습니다.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야단과 혼을 맞을 때 자식이 집을 튀어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엄마의 사랑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허물과 실수 있어서 징치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좀 기가 막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여기서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 여자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뚫고 뚫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 만나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안 준다. 참 이 말을 내가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들었더라면, 수르보니게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자비를 달라고 기껏 찾아와서 간구했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자식의 떡을 개들한테는 안 준다. 얼마나 멸시입니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응답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런데 가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낙심, 절망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꾸짖는 말에 어떤 희망도 없이 그냥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살렘에 고난이 왔고 고난 중에도 또 이러한 치욕적인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하면서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때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가라, 내 딸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고 절망의 말들이 오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나, 내가, 근데 3절 4절에는 우리, 우리의, 우리를, 한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를 향한 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가족들의 고통이 되고 자식의 눈물이 온 가족들의 눈물이 되고 한 사람의 간구가 온 식구들의 간구가 되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들을 1, 2절에는 나의, 내가, 3, 4절에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시편 123편은 1절, 2절은 개인 기도인데 똑같은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발전되어 순례자의 아름다운 찬양, 내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고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나가고 내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그리고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당신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일이 모든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내가 하는 헌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남기는 이 공동체로 발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나의 부요함이 다른 사람의 가난을 이기게 만들고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나에게 임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나누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나가 우리 속에, 너가 우리 속에, 우리의 한 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 한 사람의 소원이 모든 이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 한 사람의 고통이 온 인생 구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고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에 미치는 이 은혜 때문에 그분의 한 분의 고통, 죽음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분명히 절망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극을 달하는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방해,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일에 게으름 없이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이 당신 속에 있어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되고 나의 즐거움이 당신 속에 있어서 서로가 위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로 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되는 축복된 생애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